제 안만 봐도 점심이나 저녁 때 TV 켜놓고 그냥 영화 하나 틀어놓고 공장 하나 틀어놓고 그냥 치킨이든 뭐 이런 거든 패스트푸드든 뭐든 간에 시켜가지고 이렇게 TV 보면서 이렇게 막 먹는 게 이게 살면 최대 낙이 아닌가 싶겠냐? 또 이거 뭐 새로 나왔더만 으붑 또구? 무슨 얘네들 케찹 도둑이니? 케찹만 존나 보내줬는데 이거 떡도 시켰으니까 구울 거니까 빨리 와서 찍어 먹는데 이거 다 먹기 전에 오면은 이거 밸런스 안 맞는데 이거 같이 와서 찍어 먹어줘야 되는데 고구마를 붙여놨구만. 화장 존나 뿌리고 와. 토마토 치즈 맛 머스타드? 그냥 머스타드는 진짜 막나라. 지금 떡볶이도 시켜가지고 그냥 다 먹게 되면 죽되는데. 양도 먹어볼게요. 양 하도 다 먹으면 배불러서 못 먹기 때문에. 지금 치즈가 죽되네. 원래 진짜 종업은. 이거 야, 그 마늘 맛이잖아 마늘 맛. 이거 살짝 뿌려가지고 먹으면 이거 그거 치트키인데 이것도 더 먹으면 안 되겠다. 일단 떡볶이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더 먹으면 안 되겠다. 일단 떡볶이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다 먹을 때랑은 배불려서 떡볶이 손도 못 대요. 일단 기다렸다가 떡볶이 먹어야지. 배불려서 떡볶이 손도 못 대요. 그럼 다쳐 먹어볼게. 핫도그가 떡볶이나 치킨에 밀려가지고 약간 3티어 간식이긴 한데 막 요즘 뭐 떡볶 야 이거 일단 뚜껑 열면은 뒤진다 뒤져 와 이 아 엽떡은 이 약간 거리함 약간의 그 개걸스러움 있잖아 막 깨끗해 보이진 않는데 그 약간 개걸스러움 그 이거 좋겠다 이거 오늘 개좋겠네 꿀피스 칼로리 좋겠네 일단 튀김도 이제 원래는 이제 근본적으로다가 여기다가 원래 치킨이랑 이제 떡볶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여기다가 순살 찍어 먹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밸런스적으로 따졌을 때 궁합으로 따졌을 때 원래 이 핫도그들이 원래 맞긴 맞지. 아, 일단은 여기 근본이긴 하지. 여기 근본이고 이게 개념이야 이거. 여기 엽떡 떡볶이의 최대 매운맛을 먹게 되면은 고통과 행복이 공존해. 존나 맵고 고통스러운데?
슬슬 밀려오는구나. 이거 그냥 옆도 상관없다. 2분 뒤에 개봉할게요. 진짜 근본이지. 기본 핫도그에다가 다 부어가지고 바로 사면 우산. 이거 봐. 이거 근본이다. 떡치보다는 떡도그가 낫지. 밸런스 좋아요. 떡도그. 또 빵 안에 치즈가 또 맵기를 약간 중화시켜줘가지고 먹을만해. 뭔가 좀 하루 두근 마시라고 해야 되나? 쌍욕 받고 싶은 그런 심정을 중화시켜준다고 해야 되나? 존나 맵긴 한데. 감아가지고 최고의 콜라보 레이션이다. 진짜 굳이 따지자면 보급 펑키모급. 아, 형님, 만약에 한국 오면, 한 여름 이어가지고 그런지, 방 안에 온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 치즈가 덜 묻어. 존나 더워가지고. 핫도그 소스 존나 넣어주긴 했는데요. 진짜, 개 많이 넣어주긴 했는데, 근본과 개념은? 떡볶음, 떡볶음. 일단 먹어. 그리고 이거는 3인용이야. 1인분, 2인분이 아니라 3인용. 와. 계란도 뿌리시면 좋겠는데. 뜨겁네! 존나 짜증나네! 계란 뿌시는 이유 알겠죠, 여러분들?